어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자, 여민지 안쪽으로 네, 향해 좋아요. 막아냈습니다. 청보람의 세이브 그리고 박스 안쪽 걷어냈습니다. 위기를 남깁니다. 아, 지금은 패스가 너무 좋았어요. 네. 확실히 김창 선수에게 들어갔던 이 패스가 완벽했고요. 네. 자, 이 장면인데요. 그렇죠. 자, 여민지 선수가 돌아서자마자 바로 앞쪽에 있는 김상은 선수에게 연결을 해줬는데요. 네, 확실히 이 김상은 선수가 뒤에 돌아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. 높게 걷어내고 있는 정영아. 자, 계속되는 화천 K스포의 공격입니다. 그리고 찍어줬고 밀어줍니다. 네, 그리고 과연 원만 슈팅! 슈팅! 골! 들어왔습니다. 또 한 번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. 자, 하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. 아, 이 과정 너무 좋았는데요. 네. 자, 좁은 공간에서 계속해서 패스 플레이를 만들어갔고 끝까지 연결을 시켜봤지만 이소희 선수의 위치는 오프사이드였습니다. 네, 정말 이 장면이에요. 패스를 돌려놓고 이 또 돌려놓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달려가는 이소희 선수의 스피드를 살리는 동작. 자, 나이 잡아냈고 안쪽으로 네, 공을 과연! 아하! 자, 이 과정 속에서 정보람 선수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정보람 선수도 그 패스를 예측하고 앞으로 나오던 중이었거든요. 네. 자, 서지현 선수가 발을 쭉 뻗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정보람 선수와 충돌이 한 차례 있었고요. 부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. 두 선수가 공을 보고 향했기 때문에. 자, 조금은 통증이 좀 있을 것 같은 정보람 선수가 되겠습니다. 네, 지금 서드에 이제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거든요. 네. 자, 확실히 상처가 조금 네. 난 것처럼 보이고요. 네, 지금 서지현 선수 역시도 득점을 위해 그 발을 뻗는. 자, 공을 따냈고 다시 한번 이네스가 연결을 받았습니다. 이네스 네. 아, 그 점에 슈팅! 골대를 때렸습니다. 이네스입니다. 자, 이네스가 묵직한 한 방을 보여줬습니다. 네, 이네스 선수에게 공간을 내준다는 건 이런 슈팅 맞겠다는 거죠. 네. 사실 지금 아까 나이 선수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선수들에게 공간 자체를 내준다는 건 정말 이렇게 강한 슈팅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골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자, 이네스 선수의 네. 슈팅은